자, 오늘은 10월 24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전에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라 오후에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건강검진 받고 텃밭에 왔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이걸 전체를 지금 한 반 정도 솎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있어가지고 배추랑 여기 보시면 무는 무가 지금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무도 한 반 정도 뽑고 배추는 충분히 간격을 좀 봐가지고 상태 안 좋은 놈들부터 먼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거가 아니라 뽑아야죠 이제.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얘놈들이 요 끝에 이렇게 있는 놈들이 낮이 되면 이렇게 잎이 활짝 펴져 버리고 아침에는 이렇게 얘처럼 이렇게 오므라듭니다. 보니까 뿌리 혹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끝에 줄은 쫙 좀 먼저 좀 뽑아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뿌리 혹병이 걸리면 더 두면 이제 살지를 못합니다.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면 뿌리 혹병 걸린 배추들은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 뽑아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완전 혹이 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잔뿌리가 안 나다 보니까 얘가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이. 그래서 결국은 이거 오래 두게 되면 완전히 그냥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뿌리 혹병 걸린 것들은 싹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끝에 쪽에가 지금 다 뿌리 혹병이 온 것 같고, 이 땅이 지금 작년에도 뿌리 혹병이 왔었는데, 이 옆집 아저씨 말 들어보니까, 이쪽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텃밭, 이 땅이 뿌리 혹병이 잘 걸린다고 하네요. 뿌리 혹병은 뭐 토양 살충제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방제가 가능하다는데 한번 뿌리 혹병이 걸리면 그 땅은 계속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땅을 좀 바꿀까 싶습니다. 여기가 작년에도 이렇더니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기 내년에는 저기 반대편 쪽으로 이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뿌리 혹병은 간단합니다. 이게 뭐 계속 이 땅에다가 쉬지 않고 지금 작물을 키우는 것 때문에 그렇고, 습하거나 아니면 이 토양 자체가 너무 산성이면 뿌리 혹병이 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매년 이렇게 뿌리 혹병이 걸리는 땅이기 때문에 땅을 바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막 토양 살충제 막 이런 거 해봤자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뿌리 혹병 걸린 건 싹 좀 뽑아버리고, 그 다음 아직 뿌리 혹병이 없는 것들, 걔네들만 좀 남겨두겠습니다. 간격도 충분히 좀 벌려줄 거고요. 이것도 결국 잘 되고 있죠. 얘는 이제 완전히 지금 아물었습니다. 지금. 자, 상태 봐가지고. 앞으로 더 키울 놈들만 남겨두고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에 지금 뿌리 혹병이 의심되는 것들을 몇 포기 뽑았습니다. 세 포기 뽑았는데 상태가 이렇습니다. 와, 이게 너무 심하네요. 너무 심해요. 얘네들이 잔뿌리가 쫙 나서 이제 밑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다 보니까 배추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그맣게 밖에 안 떴죠. 지금 물론 뭐 속이 조금 차고 있는데
이거는 뭐 더 이상 키워봤자 네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 왜 이게 끝에나 이런지 모르겠네. 이쪽 땅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뭐 상태가 네, 뿌리옥병 의심되는 것들은 다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얘도 좀 의심이 되긴 하는데 일단 간격을 좀 있으니까 둬보고 이런 식으로 일단 뿌리옥병 의심되는 것부터 먼저 제거하고 나머지는 적정하게 간격을 좀 늘려주겠습니다. 와, 이게 뭐냐 이게 뿌리가 뭐 거의 뭐 배추 길이 한 3분의 1 정도 되네. 자, 이렇게 오늘 작업 다 끝냈습니다. 무는 한 반 정도 지금 네, 솎아냈죠. 그러니까 훨씬 지금 여유가 생겼고 무는 뭐 크게 뭐 피해는 없으니까 네, 마지막까지 이 상태로 쭉 키우면 될 것 같고 아 배추가 이게 정말 어려운 농사네요.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았는데 뿌리혹병이 나가지고 네, 결국은 오늘 한 20포기 정도 네, 뽑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여유가 엄청 공간이 엄청 여유로워졌죠.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예, 오른쪽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고랑이 심었던 게 다 지금 뿌리혹병이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전체 다 예, 뽑아버렸고 그나마 지금 네, 속이 잘 차고 예, 결구가 잘 되고 있는 것들만 한 15포기 정도 네.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거라도 남은 기간 네. 잘 키워 보겠습니다. 자 일부 지금 보면 네. 저 맨 끝에 것도 네. 뿌리혹병이 지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조금 더 지켜보고 좀 더 자라면 쌈배추로 이제 먹던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훨씬 지금 공간이 여유가 생기니까 네, 괜찮긴 하네요. 자 그리고 시금치 시금치 예, 파종했던 거 지금 자라가지고 이만큼 올라와 있고 예, 삼동파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번에 가을 상추 심었던 것도 예, 가을 상추도 지금 예, 따먹을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가 공심채에 원래 있던 자리인데 예, 여기도 공심채를 싹 뽑아버리고 여기도 지금 월동 시금치를 지금 심었습니다. 그래서 월동 시금치도 이렇게 지금 네, 싹이 나가지고 잘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그 뿌리혹병 걸려가지고 네. 잘라낸 뿌리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와 이건 뭐 상태가 거의 네. 이게 한 20포기 정도에서 나온 뿌리인데 와 이게 그냥 뿌리에 그냥 혹이 달렸네요. 혹이 달려가지고 네. 밑으로 잔뿌리가 안 나가다 보니까 배추가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난해도 이렇더니 올해도 이렇고 여기다가 뭐 토양살충제를 넣고 뭐 석회를 넣어가지고 뭐 해야 된다는데 이건 안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자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저기 멀리 좀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싹 수확한 게 이 네, 정도 됩니다. 한 소꼬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무는 둘, 넷, 여섯 일곱 개 정도 뽑았어요. 일곱 개 네, 뽑았는데 무는 상태가 좀 좋습니다. 자 이거 집에 가져가가지고 네, 김장이 아니죠. 그냥 겉절이나 이런 거 좀 담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네. 성희 아버지 텃밭에 배추 성장 한때입니다. 남아있는 거라도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